합니다. 고맙습니다. 출발!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.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또 더더구나 인권 문제 같은 것이 걸려있는 마당에 뛰는 것이 부담도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 때 저는 그 북한 당국자들에게 경제적인 큰 발전 계기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한국 의상을 더 높이는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도망가고 있습니다. 중국인들이 때릴까봐 도망가고 있습니다. 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. 저와 함께 한 오늘 350명 한국인들이 있습니다. 헤이! 헤이! 야, 내가 니네 국기 뺏었어? 거기 끝났어. 역사를 좀 봐라, 역사!